힘없는 사람들, 평생 일만 하고 고생만 하신 제 어머니 같은 착한 분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가정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 저희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을 접하지 못하지만 조금 시작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옵니다. 특히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킹 행사를 일단 오늘로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는 아침부터 종일 우리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도 내가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래서 유세를 지금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일을 하다 보면 그 동네를 갔는데도 다섯 분을 갔는데도 자기가 못 봤으면 우리 동네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전 동네를 다시 하루에 두 번 정도 방문하는 그런 유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하고 모레 저녁까지 다 하고 투표하고 당선되면 요 옆에 요 폭포수가 있죠. 저 폭포수 앞에 공터에서 그때는 자축 공연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버스킹도 하고 자축하는 공연을 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래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목도 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선시켜 준다면 그런 정도의 보답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렴을 하고 수성을 주민들, 대구 시민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전부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자, 노래도 부르고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춤도 잘 춰요. 그래 신나게 그날은 아마 자축년 한 100% 보려고 하는데 지금 간당간당해서 그게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됩니다. 예,
그래 6일날 16일날은 그래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 일전에 대표로 나오실 때 대구 백화점에서 저하고 어깨동무도 해가지고 한바퀴 돌았는 일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현상이 와서 이 수성구에 왔는지 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 대구에 점령하러 오셨는지 그 묻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대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공보물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대구에 온 이유는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안 주겠다고 이번에는 출마를 하지 말라고 그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안 하면 2022년도 대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초중고등학교 나온 대구밖에 없다. 대구 사람이 설마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를 버리겠느냐 그 생각으로 이제 대구를 왔고 왜 수성을 해왔느냐 첫째 대구를 오면 수성이 가버리 대구의 정치 1번지입니다. 가장 민도가 높고 그래서 거기 가면 날 벌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또 3월 6일로 내 기억이 되는데 주호영 의원이 저하고는 82년 사법시험 같이 합격했지만 제가 나이가 한 3살 많아요. 많아가지고 형님 동생한테 벌써 82년부터 알았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38년 됐네. 그래서 조영 의원이 싹 감으러 가더라고. 그러길래 에라이 됐다. 막 조영이 자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성을로 왔습니다. 왔는데 다른 지역에 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다른 지역은 제가 당대표를 할 때 전부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그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하고 당에서 어차피 공천을 안 줬는데 무소속으로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수성을은 여기 현역이 없어요. 현역이 없고 저하고는 정치적으로 안면이 받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을로 왔다. 자, 그 다음에 수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낮에 이제 수성국에서 한 천여 명이 이제 또 모였어요. 거기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수성을은 수성갑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성구에 있으면서 지산 범물동의 아파트 가격이 범어동의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배 안 돼요. 그것은 제가 처음 수성구에 와가지고 10일 동안 전 지역을 걸어서 동네 구석구석 저 옆에 보상은 하나만 데리고 둘이서 걸어 다녀봤어요. 하루에 10km 이상씩 걸었습니다. 걸어 다녀보면서 수성어를 알아야지 선거를 하지. 그래서 열흘 동안 11개 법정동을 싹 다 걸어 다녀봤어요. 그리고 걸어 다녀보니까 지산 법물동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수성갑에 비해서 너무 낙후가 돼가지고 이것은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갑을 재산적 가치를 같이 하는 게 없겠다. 그리고 을 지역의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해요. 갑보다 그 교육 환경을 또 개선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수성을의 가장 현안으로 보여졌고, 갑처럼 갑 이상각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번 바꿔보겠다. 지금은 을 지역은 높이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 중에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이 일대는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짜서 통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발을 내 잠실에서 잠실 대단지 개발을 제가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잠실 대단지 가보면 처음에 제가 96년도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잠실 대단지가 13평, 7평 반짜리 연탄 아파트였어요. 그게 2만 세대가 넘었어요. 대단지입니다. 지금 지산본물동을 합친 정도의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를 통개발을 해서 지금은 처음에 그때 그 아파트가 내 기억에 한 1억 정도 했는데 물론 물가 변동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33평이 22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잠실 대단지를 내 개발해 본 일도 있고 동대문에 넘어가서는 동대문 전체 전농동 답신리 장안동을 통개발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 11년 동안. 그래서 지산본물동에 가면 이거는 새로 한번 전체를 동네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학원 학교 문제는 별도의 대책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공보문 한번 보시면 잘 될 거고 대구 시내 문제입니다. 대구 전체의 문제. 대구 전체의 문제는 대구는 70년대에 섬유로 큰 도시입니다. 섬유. 섬유 산업으로 대구가 이래 큰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섬유 산업이 70년대 후반기 가면서 망해버렸어요.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이 되어버렸죠. 지금 섬유는 어디로 가 있냐?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 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중국, 이쪽. 우리나라는 섬유 산업이 이제는 쇠퇴한 산업입니다. 섬유가 쇠퇴하고 난 뒤에 대구 주력 산업이 없어졌고 두 번째 80년대 등장한 게 청구, 우방, 그 다음에 보성 새 건설회사가 반짝 대구를 또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것도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대구 산업이 없습니다. 대구를 상징하는 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었죠. 그래서 국민 전체 소득이 평균 3,400만 원 됩니다. 1인당. 그런데 대구가 2,600만 원. 꼴찌야, 꼴찌. 꼴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주력 산업이 없어서. 그럼 대구를 움직이던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섬유가 망할 때 이미 그때 산업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30년 이상을 보내버리니까 대구가 쇠락하고 몰락하고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구서 졸업해서 서울서 취직시키십니까? 안 되거든요. 몇몇 외에는. 그러니까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가 쇠락했다. 그래 대구를 살리려면 대구 주력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시한 게 첨단 산업을 대구 근교로 유치를 해야 된다. 첨단 산업이 들어올 조건이 있어. 2026년도에 통합 신공항이 생깁니다.
국제공항이 생기면 그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첨단산업 제품은 전부 무엇으로 수출하느냐? 그럼 배로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항공화물로 가요. 100%. 그렇기 때문에 첨단산업들이 전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해요. 수도권에 다 있다. 그래서 대구가 통합신공항이 생기면 활주로가 3.5km 이상 활주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노선, 이주 노선, 직항 노선이 생기고, 그래서 대구가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첫째 하나 생겼다. 두 번째가 플라잉카 산업, 나르는 자동차 산업인데, 그것도 현대기아가 지금 플라잉카 산업에 대한 어디에 근거를 둘 것이냐 물색을 하고 있어요. 대구에 그것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업구조 개편하고 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산업구조 개편을 이렇게 하려면 국회의원은 안 돼요. 힘이 없어서 대통령이 해야 돼. 그래서 대구 전체에 대한 제가 내건 공약은 2020년도에 대선 공약하고 같이 하려고 미리 공보물에 공약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지금은 경제가 망해버렸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부터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자영업자가 망할 것이다. 폐업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무너질 것이다. 대기업이 해외 탈출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나라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이야기 했을 때 방송 언론에서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 저거 악담한다 그랬어. 잘 되고 있는데 악담한다 그랬어. 또 하나가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그 소리 했을 때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홍준표 저거 막말한다고 얼마나 나를 핍박을 했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거 불과 1년 뒤부터 그게 현실화 됐는데 그때는 제가 지방선거 때 심지어 대구시장조차도 유세를 못 오게 했어요. 막말한다. 그게 막말, 악담. 그 내가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내 유세 안 왔죠? 유세 못 왔죠? 그리고 지방선거는 문재인이가 사기쳐서 이거 지방선거 이긴 겁니다. 지금도 내 보니까 총선도 사기치고 있다. 총선도 사기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한 바로 잡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대선에 나가려면 아무래도 TK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대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오늘 그것보다 투표나 잘해줘야지, 투표. 자, 예. 자, 또 질문하십시오. 여기. 질문하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 한 600명 이상의 우리 보수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타도 문재인 이런
구호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틀어도 문제 하나 나지 않을 깨끗한 후보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우리 시장 경제 그리고 공정의 화두를 부자에게 기회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이런 촌철살인의 어떤 워딩과 전략으로 우리 홍준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저 종북 좌파 민노총 전교조 척결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대선 후보입니다. 깨끗하고 전략 있고 용기 있는 우리 홍 후보님 압승하셔서 이 나라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곧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은 예. 끝나겠지만 예. 이 문정권이 저질러 놓은 기저질환 때문에 코로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후보님의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말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 전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무너질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대구가 가장 피해가 많아요. 이 무너진 경제적 기반, 이걸 어떻게 재건해야 할 것인지,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율이 70% 정도.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아가 봉쇄가 됐어요. 중국이 봉쇄가 됐어요. 미국이 봉쇄가 됐어요. 유럽이 봉쇄가 됐어요. 수출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수공단이 거의 올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호텔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사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실물 경제 분야에 무너진 경제적 기반, 그거 살리는데 정부가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지금 100만 원 준다고 떠들고 있죠. 난 그거 쳐다보면서 매달 100만 원 주냐? 100만 원 안 주죠? 한 번 주고 끝나잖아요? 응? 또 어느 야당 후보는 1인당 전 국민에게 50만 원 주자. 그럼 4인 가구 200만 원 주고 매달 줄 수 있나? 그럼 매달 못 줘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그럼 그거 주고 난 뒤에 다 털어서 나눠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아나고. 나는 그런 식의 경제정책 쓰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 다음에 모든 경제 주체들, 서비스, 이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지 경제가 살아나고 전 국민이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한번 털어먹고, 이 선거철이라서 그래요. 선거철이니까 나는 그거 쳐다보면서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선거가 생각을 하더라고. 그때는 고무신 줘가지고 표 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100만원 준다, 뭐 50만원 준다, 매달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주고 탁 털어먹고 끝내자. 그거는 나는 나라 운영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권이, 문정권이 나라를 살리려면 비상체제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경제 비상체제를 가동을 하고 거기에서 무너진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게 가장 주안이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회용으로 돈 한 푼씩 나눠주고 끝낸다, 그거는 맞지 않죠. 그 지난 후에 국민들은 한 달만 살고 한 달만 살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문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서 이게 나라를 자꾸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수성못에서 민주당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마라. 수성갑에는 조여 찍고 수성을에는 홍준표 찍어주세요. 아니 어차피 저야 당선되더라도 민주당 갈 거 아니잖아요. 바로 복당할 건데. 아마 2번이나 8번이나 똑같았는데 대신 내가 가야지 문재인이 안 잡겠습니까? 저 안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문재인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투표 잘해 주시라 이겁니다. 예. 어떤 사모님이 질문할 것 같은데. 예. 80년대 이후로 민자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작용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공천도 얼마 전에 박형준 그 분이 이렇게 목표를 130명이었더라고. 국회의원 당, 이게 의석수, 당선 목표를 130억 석수를 두고 공천을 했던데, 그거 보고 저도 너무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민통당에서 홍준표 대통령, 후보님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 작용화를 우리 자유우파 진영을 바꿀 수 있는지, 이것도 너무 자유민주주의로 너무 바꿀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예. 예. 국회의원은요 머릿수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 나도 이름이 헷갈려서 그런데. 예, 맞다. 그거 예. 국회의원은 머릿수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나눠보면 97년도, 96년도에 총선에서 DJ가 83석을 했습니다. 300명 중에서. 83석 가지고 똘똘 뭉쳐 싸워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이듬해 그랬지 않습니까? 이해찬 총재가 두 번의 대선에 나갈 때 한나라당이 다 1당이었어요. 1번이었어요. 1번. 그런데 대선에 두 번 졌죠. 국회의원은 머릿속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똘똘 뭉치면 이긴다. 그게 80명이라도 뭉치면 200명의 힘을 능가할 수 있어. 근데 유감스럽게도 보수 우파 정당에서는 전사가 없습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은 공천에서 다 배제하고, 이번에 내가 하는 것 보니까 선거에 이기려고 공천한 게 아니라 선거 후에 당권을 계속 지려고 공천을 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는 있지 않겠나, 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선은 총선하고 또 별개의 전쟁입니다. 이번에 총선에 우리가 지더라도 참 그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대선은 또 별개의 싸움이다. 국회의원들이 100명만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 아,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주민 서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수성구에 살아요? 예, 수성구 주민입니다. 예. 을? 예, 죄송하지만 갑인데, 주호용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좀 왔는데, 김필구 요번에 필승 압승하셔서 대구와 수성구민들에게 예, 축복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길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 전에 응원하는 마음에서 삼행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제가 뭐 부족한 실력이지만 좀 네. 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의 장군 각재우와 같은 전투력과 애국심으로 충만합니다. 준비된 후보입니다. 진정으로. 편하게 일 잘하겠습니다. 표만 제발 좀 몰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 응원한 마음에 집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 건데요. 제 질문은 좀 뭐 가벼운 질문인데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유세도 하고 참 힘드실 것 같고 저녁에 한 시간씩 이렇게 서 있고 버스킹 하면은 되게 참 피로하고 체력적으로 좀 이래 딸릴 것 같은데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따로 운동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 예. 지금 선거 운동하면서 몸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하루 내일 걷거든요. 만보 이상 걷고 움직이고 그게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다. 네, 또 다음은 한 번씩 유세하시면서 제가 오늘 뭐 검색을 그냥 네이버로 이렇게 한번 보고 오셨는데 경력을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머리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가 안 좋다고 그분도 사법고시를 패스한 분이고 제보다는 훨씬 머리가 좋을 네, 그 분입니다. 그런데 뭐 객관적으로 토론하는 거 보셔도 홍준표 후보님이 더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에서 보니까 누님이 158이었다 합니다. IQ가 158이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은 IQ가 얼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IQ가 얼마 정도인지 예상하시는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너무 심하게 까지는 마시고 적당하게 보시고 머리가 좋고 지도력이 리더십이 강한 분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머리도 나쁘고 지도력도 없고 고집불통인 분이 되면 정말 국민만 고생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지 의원님. 예.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 누님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저는 저희 누님, 작은 누님 머리를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데 우리 작은 누님이 저 대신 공부를 시켰으면 저보다 훨씬 뛰어났을 겁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제 1남 3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의 대표 선수가 옛날에는 그 남자 선호사상이 강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의 대표 선수는 우리 작은 누님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표 선수가 됐는데 저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도 시간 남은 최근에 있습니다. 모든 분야 알기 위해서 각종 책을 지금도 다 읽습니다. 읽고 국회에 있을 때도 상임위를 10여 곳 이상 다녔습니다. 한 군데 있지 않고 여기서 국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상임위로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를 옮긴 게 10여 개 이상 되고 그러니까 나라 살림도 알고 경남지사 할 때 지방행정도 알고 검사를 했으니까 사법부도 알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아무 경험을 했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제가 늘 버릇이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저녁 9시부터 뉴스를 안 봅니다. 저녁 8시 뉴스도 안 봅니다. 그거는 뉴스 잘못 보면 거기에 해법을 찾느라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9시 뉴스부터는 9시부터는 절대 뉴스 안 봅니다. 그때부터는 영화를 보거나 케이블 영화를 보거나 하고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침 뉴스가 종합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 아침 종합 뉴스가 나올 때 신문 보면서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일 전부 한번 한 시간 정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누가 어디 가든 어떤 말을 물을지 모르니까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을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했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노력을 참 많이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IQ가 얼마에 이제 한 150 정도로는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제가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고 한마디만 하겠는데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류12 미신불사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고 아직 미천하지만 이 이순신이 살아있으니까 외군들이 감히 넘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막아냈습니다. 우리에게는 홍준표가 있으니까 예, 홍준표가 있으니까 현명한 수성을 시민들이 이 국난을 잘 극복할 것 같습니다. 상류 준표 수성을 불사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간당간당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도서 소주 한 잔 먹다가 요 대표님께서 연설하시다 제가 투표권 이어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지금 계신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나가주시고 우리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대신에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뭐 어떻게 발전을 좀 더 우리 없는 사람들한테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거 늘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다 했어요. 자. 예, 좀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한번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코로나 문제로 김정은 정권이 좀 무너질 거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보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미국이랑 인도에서 중국한테 국제적으로 소송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다 소송을 같이 넣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또 중국이랑 친한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미국하고 인도가 이제 국제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네, 국제적으로 무슨 소송? 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국제적으로 뭐 때문에? 코로나 뭐 은폐 코로나 19 우한폐렴 은폐로 자 알겠습니다. 북한은 남과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 무너진다 무너진다 체제 무너진다 그게 생각하는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무너지지 당분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게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평양 시민들만 제대로 감사하면 자기들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두 번째, 코로나 가지고 국제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그거는 내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기사에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기사 중에서 대구 매일신문에 보니까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이라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은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구 사람들이 청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걸 코로나 재앙을 확산시킨 것은 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몽골이 중국과 접경지역에서 그런데 몽골이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가 보도를 보면 13명입니다. 근데 몽골이 왜 중국과 붙어 있는데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13명밖에 안 되냐? 발생 초기에 중국과 국경을 차단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중국 차단해 달라고 10번을 요구를 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손해배상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는 게 옳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 예. 또.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학 후배로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93학번 김명섭이고 1인 학번입니다. 제가 말에 두서가 없어갖고요. 저거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회는 좌파들의 전유물이고 과정은 그들의 입맛대로고 결과는 그들의 맞춰진 기회가 과정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 때 그랬죠. 예, 채용비리, 조국, 부정선거 사례가 있는데 또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지난 촛불집회 때부터 최근 사법개혁,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모두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입법화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명령 또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고 요즘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대표님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이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은 국민은 분열하고 경제는 폭망한다고. 현재 분열된 민심, 망한 경제, 수성물 국회의원 후보로서 또 미래 대통령 대권 주자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르겠습니다. 경제는 전체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기업에 자유를 줘야 돼요. 기업을 옥죄면 안 돼요. 정말로 증거가 있을 때만 세무조사하고 걸핏하면 돈 뜯어내려고 하는 세무조사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게 자유를 줘야 돼. 대기업한테도 준조세 받지 말아야 돼. 기업이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버는 자체가 그게 나는 예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열심히 할 의욕이 있어야지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 와중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제가 지난 대선 때 부자에게 자유를 주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난 딱 두 마디로 이야기를 했어.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눈치 보미 살아요. 부자가 되면 BMW 타든 벤틀리를 타든 나는 그거 관심 말아요.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제대로 탈세 안 하고 내면 나머지는 부자답게 살아라. 사치를 하든 말든 거기에 관심 말아요. 응? 부자가 돈을 써야지 돈이 시중에 흘러나옵니다. 부자를 압박하면 시중에 돈이 나오죠.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그럼 부자가 될 기회를 줘야 돼. 어려우면 국가가 또 도와주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돼. 기회를. 보다 많은 기회를 줘야 돼. 그게 나는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뭐 단순하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자에게 자유를 주자.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돈 뿌리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자. 대신 세금 꼬박꼬박 내게 하고, 그것만 하면 그 뿐이고, 그 다음에 서민들한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끊임없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그 기회 살려가지고 당신들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라. 나는 그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45세 길경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정권은 국민을 반으로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파란색, 노란색만 보면 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수가, 제가 보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저 좌파들이 생각하는 사상이 맞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점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대한민국 모든 정권 중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국가를 망가뜨리는 것은 내가 처음 봤다. 예컨대 제가 25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정치판에 처음 들어올 때 김영삼 대통령 때 들어올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치판에 대해서 여섯 대통령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 말아먹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그런데 이번 선거 한번 해보세요. 야당이 압승을 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스럽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총선에 가서 좌파들이 또 이기더라도 마지막 기회는 대선에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총선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수성구에 한 30여 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 수성 동일 하이비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인지 어린지는 난 구분은 뭐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리예요. 근데 예, 어머니, 우리 홍 후보님이 어려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반기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왜 이쪽에 왔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대선에 나가신 우리 홍 후보님이 이래 수성에 이어 와서 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2년 후에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아 내가 이러면은 이만 내가 수성 어른 내가 완전 죽인다 하든지 뭐 하든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나오셨는데 그거는 처음에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자, 또 네. 아까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님 신천초등학교에 다니셨다 했는데 저는 신천초등학교 74년도 졸업한 후배입니다. 집은 동아백화점 인근에 살고 있고 네. 수성을 지역에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네. 오늘을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홍준표는 우리 동네에 능굴째 굴러들어온 호박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호박은 새수는 부드러울 때 묻혀먹고 쪄먹고 없으면 껍질 벗겨서 떠서 산도 사먹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호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지금 수성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성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수성에서도 대권 후보를 키우자고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을이 원조 수성인데 수성을에서 대권 후보를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한 가지 대표님께 좀 섭섭하게 생각되는 내용은 대표님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소위 말하는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그 대표일 때 지금 이인선 후보가 지역위원장이었었는데 지역위원장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 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아버지뻘 되는 분을 대엄남득하다 하고 하루 종일 악담만 하고 네거티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이 느껴지니까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만 있고 인물이 없습니다. 용장도 맹장도 덕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찍는 것이 원래부터 바람직한 투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홍 대표께서는 대권을 도전하신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똑똑합니다. 정치적인 관심도 많고요. 과연 바보가 아닌 다음에 내가 2년 뒤에 대권을 나가려면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개인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 축구에서 선수 교체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러면 이래서 피하면 대표가 감독이 경질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중국을 차단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대구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지역을 선포하라 했는데 상당히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세균이라는 분을 대구에 보내서 제가 대구시청에서 봉사할 때 세균을 왜 대구에 보냈느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만약에 고소를 할 수 있다면 경남 그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이만희를 위필적 고의한 살인으로 고소를 하니까 선명성 경쟁에서 밀린 박원순 씨가 이재명 지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둘러가니까 박원순 지사가 선명성 경쟁에 밀리니까 위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만희가 코로나를 방역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 같은 대거요 지금. 같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면 저희 시민들이 뭉쳐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인선 후보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선 후보가 되기 전에 8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선 후보가 될 줄은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서운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나라가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이고 또 지금 그 캠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 욕망하고 따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욕을 해본들 선거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야지. 상대방 욕을 하면요 절대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쪽이 내를 어떻게 욕을 하는지 그건 나는 듣지도 않고 또 거기에 또 보니까 성 스캔들 비슷한 거로 정계 퇴출된 사람이 요즘 돌아다니면서 내 욕만 하는데 그게 무슨 팩트라도 있으면 내가 손을 좀 보겠는데 그게 사실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내 욕을 하는데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새까만 후배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퇴출이 됐는지 전개 그 생각도 안 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대구 못 살아. 보따리 싸가지고 딴 데 가지. 그런데 그걸 아침부터 내 사무실 앞에 아침 회의하는데 쉘이 크게 틀어놓고 내 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난리만 종료 5분 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후보님. 저는 포항 남구에서 온 심재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인보 아름이 현보라고 3남매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질문에 앞서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대선 때부터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속으면은 속인 놈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은 속힌 놈도 잘못이다. 그런데 세 번 속으면은 둘 다 같은 놈이다. 에이, 제 말씀은 뭐냐? 저번 대선 때 한번 속았지요? 네! 저번 지방선거 또 속았지요? 네! 제가 사실은 저번 대선 때는 경북 지역 다 돌면서 홍준표 후보님 지원 유세 다녔습니다.
저번 지방선거에서는 포항에서 홍준표 후보님 죽도시장 오셨을 때 제가 의전도 하고 뒤에서 박수도 치고 연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좌파 무리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해서 참 저번 대선이나 지방선거 참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수성 을 지역 주민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는 제발 좀 속지 맙시다. 좌파 탈출은 머리 두뇌순이라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 있으면은 한 분 두 분 설득을 해갖고 우리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 우리 대한민국 잘 살려면은 이런 홍준표 후보님 같은 분이 강력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미국에 트럼프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는 홍준표 후보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해. 후보님, 예. 공약 중에 첨단 산업과 블랭카 이제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예. 예. 뭐 국회의원 되시면은 기반 좀 다지시지만은 나중에 저는 홍준표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은 혹시라도 저희 동네인 포항 남구에도 좀 콩콩을 좀 떨어질란가 그것도 좀 여쭙고 싶고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경기가 너무 하락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타도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동산하는 거 다 치우고 그 받고 따블로 한번 나라 한번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까? 잘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님 좀 마지막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일찍 나와서 이거 흔들어야 되겠네요.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저는 26살 청년이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술 한잔했죠. 예.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랑 그리고 아내분이랑 결혼하신 계기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언제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결혼을 결심하신 계기 예. 좋습니다. 대학 다닐 때 내 지리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병주 씨의 소설인데 그게 해방 직후에 좌익우익의 혼란상에 관한 소설입니다. 내가 읽은 책 중에 기억나는 것은 지리산입니다. 그리고 이문열 씨의 영시대입니다. 둘 다 좌익우익이 그 서로 싸우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전라북도 부안 여사입니다. 군산 여상을 나왔어요. 그래서 군산 여상을 나와서 저희 그 고려대학교 정문 옆에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창구에 일하는 여직원이었어요. 돈 찾으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 한 5년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82년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해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가 한 40년 엄처 시야에 삽니다. 아주 무서워요. 무섭고 아주 엄합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는 노래도 좀 했고 또
얼굴도 좀 뺀득우리했고 그래가지고 검사도 하고 있으니까 좀 탈선할 기회가 많았어. 그런데 집에 워낙 음악에 하니까 밤 11시 전에는 이유불문하고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사할 때는 TV에 나오니까 수사한다고 그렇지 않고 저는 아마 제 기억에는 술을 밖에서 먹다가 10시 되면 어떤 이유로도 일했습니다. 11시까지 오라고 했죠. 두 번째, 91년 3월에 광주지검에 조직폭력수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원래 깡패들이 처음 내려오면 검사가 하나 내려오면 여자 하나 붙여주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거든요. 그거를 알고 난 뒤에 91년도 3월부터 광주 내려갔을 때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91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나오는 술집은 안 갑니다. 그거는 그거 어기면 집에 가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제가 참 지금 스캔들 없이 여자 스캔들 없이 아무런 참 뒷조사를 당해도 당당하게 할 말하고 사는 거는 전적으로 엄처시하에서 우리 집사람의 감시감독 하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홍준표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작 날라갔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오늘 이제 대강 끝냈고. 네. 후보자님, 그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 저 선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15 총선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선거는 축제다, 시민들이 즐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셨는데요. 말씀대로 보시다시피 지금 이미 수성을은 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에 노래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해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목이 새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8살 때 동대구역에서 14,000원 저희 아버님이 주시는 돈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초풍역 넘어갈 때 그때 어린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친구 하나 없고 친척 없고 그래서 내 초풍역 넘어갈 때 제가 노래 즐겨 부르는 게 그 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험하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세요. 위험하십니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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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